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라가 부강하려면 교육이 바로 서야 한다라는 말이 있죠. 더구나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교육은 더 이상 주입식, 암기식이 아닌 학생들의 성향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 수업이 더욱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학교밖 교육을 강조하며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힘쓰는 분이 계신데요. 실버라이트 교육문화연구소 장창영 대표 만나서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력을 보니까 상당히 화려합니다. 네. 시를 쓰시죠? 예, 신춘문예 등단을 해서 지금 시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학에서 강연도 하고 계시고요. 예. 네, 그리고 실버라이트 교육문화연구소 대표이자 이 전주대 국어문화원 연구원으로 인문학 강의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네.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각 분야에 조금씩 관심을 가지시게 되면 네. 다른 쪽으로도 또 길이 많이 열리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또 우리 대표님께서 전공한 네. 분야를 네.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내고 계시는 네. 거니까요. 예. 네. 그 이렇게 이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이유에 대해서 잠시 후에 하나하나 저희가 좀 살펴볼 텐데 먼저 지난 4월이었죠. 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책을 한 권 발간하셨습니다. 오늘 네. 이렇게 들고 오셨는데 예. 이 책이죠, 이 책. 예, 예. 네. 맞습니다.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고등학생이 발로 쓴 전북문화 탐방기. 네. 네. 이 책을 함께 쓰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학생들이 아무래도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또는 뭐 교실 내에서 텍스트 위주로 지식을 쌓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 대해서 문화나 역사나 아니면 관련되는 지식들이 너무 부족하고 네. 또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 이번에 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그 전라북도 지역 곳곳을 학생들과 같이 탐방을 하면서 네네. 학생들이 보고 듣고 느끼면서 시야를 넓히는 그런 형태로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그 결과물이 지금 보시는 그런 그 책으로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대학에서 이렇게 국문학 강의를 해오셨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까지도 관심을 네. 이렇게 가지셨는지도 네. 상당히 궁금해요. 네. 그 제가 이제 전주대 국어문화원에서 네. 그 지역에 있는 그 아동들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나가다 보니까 이게 네. 단편적으로 뭐 일회성 형태로 강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연속성도 좀 부족하고 네. 실제로 아까 제가 그 학생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생들 생각은 있어도 이 프로그램이 어디서 운영되는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도 없고 실제로 참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처음 시작이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작업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교육을 강조하셨습니다. 예. 물론 이제 강의실 안에서 배우는 것도 상당히 좋겠지만 이 현장의 어떤 그 생각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크신 것 같아요. 네. 예. 아무래도 이제 항상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네.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때 그게 뭐 초등이나 중고등학교, 대학교도 마찬가지지만은 자기가 정말로 배우고 싶어서 열의를 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해진 틀에 의해서 흔히 얘기하는 진도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보는 입장에서 좀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이런 그 교실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를 네. 실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현장으로 가면 아이들의 사고도 좀 열리고 그다음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네. 이게 이제 구체적인 프로젝트로 이번에 진행을 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확실히 현장에 이렇게 학생들이 직접 가서 네. 교과서에 나온 것들을 실제로 현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네. 많은 감흥을 하던가요? 그럼요. 그 네. 제가 이제 그 학생들하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네. 학생들이 예전에 이제 PC방이라든지 당구장에 이제 중앙로마다 가가지고 네. 있었던 그런 학생들이 있었는데 네. 또는 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학생은 이제 부모님과 같이 하는 여행도 굉장히 싫어할 정도로 이런 학생이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답사를 다녀오면서 자기가 어느 지역에 가면 좀 더 궁금한 점이 더 생기고 앞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다는 그런 글들을 많이 접하면서 정말 이 프로젝트 하기 잘했다 보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예.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게 예. 사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아직 막 성인이어서 예. 맞습니다. 예. 자유롭게 활동하고 이런 부분에선 제약이 꽤 있잖아요. 예. 예.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예. 실제로 좀 그랬나요? 아무래도 이제 예. 그 중고등학교 같은 특히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이다 보니까 네. 어디 답사를 가게 되면 자유분방해가지고요. 통제가 좀 안 되는 경우도 통제 있고. 통제 부분에서? 네. 그다음에 이제 네.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좀 거리가 있을 때 네. 이걸 소화시키는 과정도 좀 힘들었던 것 같고 그렇다고 계속 흥미 위주로만 가기도 또 이제 한계가 있고 실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프로그램을 처음 기획하고 짰을 때하고 네. 현장에서 체험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적용시켰을 때는 좀 거리감이 있다는 걸 많이 이번에 느끼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저희가 어떤 동선을 짜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네. 동선을 짜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디를 갔는데 학생 하나가 사라져가지고 아, 그런 식으로? 네. 근데 얘가 이제 알고 보니까 네. 어디 자기가 갔을 때 다른 데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네. 그 지역을 혼자 이렇게 돌다가 나중에 합류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이제 생길 네. 처음에 예상과 다르게 항상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생각과 다르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게 이게 또 현장 체험 프로그램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까도 뭐 잠깐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 고등학생이 발로 쓴 전북문화 탐방기 예. 이 책이 이제 지난달 4월에 예. 나왔잖아요. 예. 준비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처음에 이 프로젝트 기획하고 실제로 책 나올 때까지 거의 한 1년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요. 1년? 네. 작년 6월 달부터 이 프로그램 처음에 이제 개설하면서 학생들 모집하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학생들과 계속 1차, 2차, 3차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 취지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이제 방향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네. 실제로 이제 가을부터 매주 학생들과 현장 답사를 하고 또 탐방을 하고 갔다 와서는 이제 네. 같이 이야기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책 원고가 나와 넘겨지기까지 1월, 2월, 3월 거의 이제 방학이 다 투입이 돼서 네. 작업을 하게 됐죠. 네. 시간적인 여유,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우리 대표님하고 또 시간도 맞아야 되고 네.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많은 곳을 다녀올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몇 군데나 다녀오셨나요? 저희가 전라북도 지역의 전체를 다 가고 싶은 생각은 있었습니다만 한 10군데 정도를, 10군데 시군을 갔다 왔고요. 네. 제가 이제 이번 쭉 하다 보니까 46곳의 이제 역사문화 유적지를 탐방을 했더라고요. 이제 네. 실제로 학생들이 이제 전 그 체험 활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네. 현지에서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하고 같이 공동 작업하거나 아니면 체험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 그 6번 정도 예. 됐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 네. 예를 들면 임실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용택 시인이라든지 네. 남원에서 활동하는 이제 복효근 시인 예. 전주에서 활동하는 최기우 소설가 네. 그런 작가들과 대담들도 이렇게 넣다 보니까 그렇군요. 네. 예. 생각보다 이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소화시켜야 하는 과정 때문에 좀 힘들었습니다. 네. 말이 쉽지 사실 책 한 권 만들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네. 더군다나 이 책을 보니까 네. 그 학생들이 직접 예. 글을 썼더라고요. 예. 예. 상당히 좀 많은 과정이 좀 필요했을 텐데 예. 가장 좀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처음에 이제 그 원래 집필지는 지금 그 학생들 4명이지만은 네. 더 많은 학생들이 탐방에 참여를 했고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집필하는 과정 중에서 일부가 이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참가를 하지 못하고 예. 학생 4명만 이제 참가를 하게 됐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걱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과연 학생들이 원고를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책으로 나오게 됐을 때 뭐 학생들이 느끼는 그런 자부심도 크겠지만은 예. 주변에 대한 기대도 있을 텐데 그게 책으로 나온다는 자체가 또 이 책이라는 네. 게 이제 쓴 사람만 읽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많은 사람 불특정 네. 다수에게 이제 네. 전해지는 거라 네. 그분들한테도 공감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원고 집필부터 해가지고 예. 그다음에 뭐 출판사하고도 표지나 아니면 본문 디자인 입히는 거라든지 그다음 교정까지 해가지고 총 10번 넘게 출판사하고도만 그
상의를 하고 그랬거든요. 예. 나중에 이제 출판사에서 굉장히 그때 힘들어가지고 좀 그 출판사 입장에서는 좀 까다로운 고객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책이 딱 하고 이제 발간됐을 때 예. 주위 사람들의 반응하고 우리 예.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제가 이제 책이 나온 다음에 여기 이제 김용택 시인하고도 같이 대담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예. 그 김용택 시인 찾아가서 이제 책을 전해드리려고 갔는데요.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하시고 또 이런 시도들이 정말로 교육 현장에서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격려도 해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부대됐고 학생들도 이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네. 앞으로 살아가는 데서 자기 인생의 진로라든지 힘들 때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써보니까 재밌기도 하고 약간 진짜 글 읽는 능력이나 그런 것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솔직히 말하면 저희 나이한테는 엄청 흔하지 않은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더 살아가면서 어린 나이에 특별한 경험을 한 거니까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고 좋았던 그런 경험인 것 같아요. 장창현 선생님은 제가 커서 닮고 싶은 분이세요. 어떤 부분에서냐면 이제 장창현 교수님께서는 항상 무엇인가를 도전하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른이 돼서도 무엇인가를 계속 도전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닮고 싶은 분이세요. 사실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것이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예. 예, 본인이 하고 있는 본업이 분명히 있으신데 예. 예. 이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귀찮은 일일 수도 있거든요. 예. 다른 사람이라면. 예. 예. 근데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노고를 많이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대학에서 공부하고 강의를 네.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논문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논문을 쓰게 되면 한 30분 정도만 많으면 50분 정도 되겠죠. 그 네.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만이 논문을 읽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항상 드는 그 의문 중에 하나가 이걸 현장에다가 적용을 시켰을 때 과연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예. 그다음에 아이들 대상으로 어떤 그 교육이나 체험형 프로그램들 제가 그동안 계속 연구를 했었는데 예. 그걸 학생들에게 접목을 시켰을 때 아이들 반응은 어떨까? 이런 것들이 늘 궁금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마침 도교육청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제가 평소 늘 궁금하고 의문시했던 그런 것들을 갖다 현장에 접목시킬 수 있었고요. 이번에 좋은 결과물이 나와서 저도 제가 그동안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현장에서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겠구나 이런 이제 확신이 들게 된 게 가장 큰 성과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인재를 육성하는 일이라고 네. 어느 저명한 분이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러한 노고를 하는 이유를 또 이렇게 대표님께 들을 수 있으니까 또 가까이에 이런 분이 계시다라는 게 참 자긍심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조심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네. 그 이제 지원을 받으셔서 네.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그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끔 좀 더 나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런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학교 바깥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프로그램이 네. 운영됐지만 학교 내에서도 열의와 성의를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좀 이런 기회들이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평상시에 예. 자기가 어떤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네. 여러 가지 여건상 뭐 행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예산 부분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시간상의 제약 때문에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 이걸 좀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제가 이제 학생들 많지는 않지만 이 학생들이 처음에 참가했을 때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다 끝났을 때 많이 변한 것들을 보면서 이 프로그램의 특정 소수만이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예. 정말 많은 수의 학생들 제도권이건 제도권 밖에 있는 청소년이건 좀 혜택을 보면 아이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들의 교육뿐 아니라 노인을 위한 교육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직접 단체를 만드셨어요. 예. 오프닝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실버라이트 교육문화연구소. 예. 이건 어떤 곳인가요? 예. 실버라이트라는 이름 자체는 예. 예. 흔히 이제 노인들 생각할 때 실버를 많이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예. 대부분 다 노인이라는 단어에는 어두운 부분들 또는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연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반대로 라이트라는 빛을 통해서 빛나는 노년 생활. 예. 이라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고요. 당연히 이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의 선정이 돼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됐고요. 예. 지금 그 노인들 대상으로 해서 저는 이제 언어문학 쪽이니까 언어문학 전문가들, 그 다음에 원예, 조경, 음악, 미술 이런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하고 지금 협업 형태를 지금 취하고 있고요. 이분들과 같이 혼합예술 형태로 프로그램을 완성을 시켜서 예. 요양병원이라든지 시설에 좀 보급을 하는 게 제 이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 예. 그 노인성 치매 예방을 위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 그리고 책을 제작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예. 이 부분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동안 정부에서 치매 국가 책임제라는 이름으로 해서 예. 많은 예산과 하드웨어적인 그런 지원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도 전남 고흥에 있는 그 요양시설에 다녀왔는데요. 예. 실제로 프로그램들을 제가 이제 보면은 노인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런 부분들이 그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네. 이제 기존에 있었던 프로그램들 많이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데 중요한 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치매 부분이 사후에 치매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대부분 다 초점이 맞추다 보니까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들 뿐더러 개인이나 가족의 고통이 굉장히 크게 사회적 문제로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러니까 치매를 예방하는 부분에서는 예, 예, 좀 그렇죠. 많이 부족하다는 예, 예.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예. 치매를 예방하는 부분을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네. 어휘부터 해가지고 단문, 장문, 나서 소리까지 이렇게 연관시켜서 훈련할 수 있으면 인지능력 활성화에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쪽 예, 전략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치매 인문학이라는 책은 아까 예. 잠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치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노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예. 좀 같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의견을 공유하고 해결점을 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 끝에 이제 지금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대학에서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예. 그다음에 청소년을 위해서 강의도 하시고 또 프로젝트도 예. 진행하고 계신데 예. 이렇게 노인 문제까지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예.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이제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네. 예전에는 몸이 아프시면 뭐 허리가 아프시다든지 무릎이 안 좋으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어느 날 제가 이제 어머니에게 갔더니 양로당에서 아마 그런 분들을 보셨던 것 같은데 치매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그 전까지는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거의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예. 어르신들에게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구나. 실제로 제가 이제 통계를 찾아보다 보니까 한국인의 50대 이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1위가 치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동안 쭉 자료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실제로 치매가 예상됐을 때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니까 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거의 거기에서 그냥 생을 마감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래도 대학에서 20년 넘게 공부도 하고 강의도 했는데 그럼 인문학을 좀 거기다 전맥을 시키면 어떨까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갖게 됐고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5단계로 언어를 훈련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지금 언어 문제만이 아니라 실제로 예. 활동하고 체험하면서 생활 속에서 활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뭔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화라든지 플로리스트 과정을 좀 배우다 보니까 예. 이런 과정들이 정말로 집중도 뿐만 아니라 생활 활력도 되고 주변과 삶을 나누는 데 참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예. 때까지 생각이 미치게 된 거죠. 네. 이제 언제 어디서든 그런 네. 내용을 담은 또 그런 생각을 담은 어플리케이션을 예, 이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예. 예. 언제부터 사용 가능한 거죠?
생각은 지금 당장이라도 하고 싶은데요. 아, 현실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상에서 하반기 정도에는 어느 정도 완성된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네. 일단 지금 시제품은 나와 있는 상태고요. 네. 그 정도 보완해서 많은 분들이 돈에 대한 두려움 없이 행복하고 흥미로운 그런 노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도와드리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정말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많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으로 혹시 또 계획하고 있는 게 있다면 네. 어떤 게 있으신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올해 몇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전주 동초등학교에서 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문학, 뭐 코딩이라든지 음악, 예술, 원예, 조경 이렇게 9개 분야 전문가들이 거기에 이제 투입이 돼가지고 지금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작년에도 일부 했었고요. 올해 이제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이 도시 재생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새롭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데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도시 재생까지? 예, 예. 야. 그래서 초등학생이 네. 만난 도시재생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연말에 책이 나올 예정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전주 제1고등학교 학생들과 5월달부터 시집 발간을 목표로 해서 예. 20명과 같이 그 프로그램이 진행될 네.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요. 네. 지금 청축동방이라고 네. 전라북도 지역에서 이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예. 이쪽과 같이 해서 전주 선호성동 지역에 도시는 시집이다라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프로젝트는 그 서울 성북구에 있는 이화마을이라든지 통영에 있는 동피랑 같은 경우는 벽화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벽화마을에 가서 그냥 구경만 하고 쭉 오는 그런 형태인데 저희는 거기에다가 그분들의 삶과 이야기를 갖다가 좀 전맥을 시켜가지고 예. 그 마을의 골목골목이라든지 이런 때를 하나의 삶이 있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이런 형태로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찾는 관광객들과 함께 그들 삶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 게 제 올해 가장 큰 목표입니다. 네, 인문학을 전공하셨는데요. 예. 예, 도시 재생까지 그리고 노인 문제까지 이렇게 예. 예, 폭넓게 활약하고 계세요. 예. 사실 뭐 인문학이라는 큰 범위 안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아웃풋을 내놓는 것이지만 예. 예. 사실 그 분야에 있어서 좀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부분 따로 공부를 하시는 건가요? 제가 이제 예. 그 평소에 이제 디지털 쪽에 관심이 좀 많았고요. 실제로 예. 논문도 그쪽으로 쓰다 보니까 예. 디지털 쪽이 지금 이제 우리 삶에 어떻게 접목시키고 어떻게 삶을 변화시킬 것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기존에 우리가 인문학적인 부분이 글과 말을 통해서 사람들과 같이 호흡을 했던 그런 부분이라면 지금은 이제 IT 기술을 접목시킴으로써 예.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고 그걸 갖다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같이 도입을 하고 또 적용을 시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예. 있기 때문에 예. 자신의 전공을 어떻게든 사람을 위해서 활용하고 싶다라는 부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활용될 수 있도록 큰 프로젝트와 또는 이 프로그램으로 표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따뜻한 마음 잘 확인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앞으로 또 하시는 일 잘 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또 응원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